전 청량중학교에 다니는 김민서이고 청량중학교 1학년 1반 이한결이고요. 드럼을 오케스트라에서 베이스를 하고 첼로를 클라리넷 심벌을 색소폰 플루트 파트를 맡고 있습니다. 저희 청량중학교는 1954년에 개교하여 67의 졸업생을 배출한 역사와 전통이 있는 학교입니다. 전교생이 162명인 소규모 학교이지만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이 서로 합심하여 학교를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울산형 혁신학교인 서로 나눔 학교를 하면서 서로 소통하며 변화를 꿈꾸는 다 같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준비 시작! 아, 그럼 도스미도만 한번 하나, 둘, 셋, 준비 시작! 다들 재밌어 하고 아무래도 다 처음 접하는 악기다 보니까 굉장히 신기해하고 재밌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1, 2, 3, 4! 소리가 너무 투박해! 사실은 중학교 때 첼로를 너무 배우고 싶었는데 그때는 입시에 치여서 첼로 방과후가 있었어요. 근데 한 달 하는데 딱 두 번 배우고 학원 간다고 못 배웠거든요. 그래서 어른이 되면 꼭 내가 돈을 벌기 시작하면 첼로를 배워야지 했는데 지금까지 못하고 있다가 청량중에 왔더니 좋은 기회가 되어서 학생들이랑 같이 배우겠습니다. 일단 너무 부러워요. 이런 기회가 있다는 게 너무 부럽고 이게 공부랑 좀 다르잖아요. 요즘 학교에서 성적에 치이는데 성적과는 별개로 학생들이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경험해 볼 수 있다는 게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1, 2, 3, 4! 친구들이랑 많이 더 친해질 수 있었고 그리고 플루트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어요. 저는 이거를 취미로 가져가지고 평생 동안 이제 이런 악기들을 많이 사용할 수 있게 그런 취미를 가지고 싶어요. 자, 16분음표 갈 건데 자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상경이하고 지금 수술 안 하다가 저 올해 2학기 전학 갔는데 자유학년제 하는데 여기가 훨씬 자유학년제 활동할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아가지고 좋습니다. 악기 다루고 무대에 설 수 있다는 게 재밌었어요. 저희 학교 오케스트라가 만들어진 지는 7년 정도가 되었는데요.
저희 학교가 농어촌 지역에 있고 그 당시에만 해도 학생들이 예술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아서 학생들에게 예술의 배움의 경험을 제공하고자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단체적으로 이렇게 모여 사는 거니까 협동심이라든지 또는 배려심,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자기가 맡은 역할을 갖다가 정확하게 이렇게 연출을 해줘야만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합주할 때 좋은 효과가 또 나타날 수 있으니까 책임감.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또 이렇게 단체 생활에 있어서 이렇게 서로 지켜야 될 예의범절. 아마 사회생활의 기초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오케스트라 생활 자체가. 한 달밖에 안 되는데 공연소라는 연습했어? 네. 지금 방학 아니에요? 방학 맞아요. 맞아요. 방학인데 왜 학교 왔어요? 제가 오케스트라 하려고요. 아니요, 아니요, 재밌어요. 좋아요. 체육관 에어컨 빵빵하잖아요. 좋아요. 뭐가 좋아요? 오케스트라에서요. 하고 싶은 게 오케스트라니까 괜찮습니다. 아니 방학인데 예, 학생들이고 선생님이고 좀 쉬고 싶으실 텐데 이렇게 학교에 나오라고 해서 좀 안 미안하세요? 교장이 나오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요? 오늘 여기에는 학생하고 선생님하고 또 졸업생까지 같이 참여해줘서 한층 더 의미가 크다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는 저 코로나 상황이 좀 좋아지면은 우리 학부모들도 잘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또 참여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코로나 상황이 좀 진전이 되면은 같이 하는 예, 마을 공동체까지 확대해서 같이 하는 그런 오케스트라 만들고 싶습니다. 딴딴딴 하나 둘 하나 둘 원 빵빵빵 그래서 총 네 박자 반 하나 둘 셋 넷 좀 더 멀리 보내볼게 셋 넷 우리는 호흡 악기야 너희들이 이제 악기를 통해서 부는 호흡으로 저기 멀리 있는 돛단배를 밀어낸다고 생각해봐 알겠지? 셋 넷 졸업생이죠. 졸업생? 네. 졸업생인데 여기 왜 와 있어요? 오케스트라 이제 선생님으로서 이제 활동하려고 왔습니다. 후배들 안녕. 나는 중학교를 일단 여기 졸업했고 트럼펫을 오케스트라로 이제 시작해서 전공까지 하게 된 케이스야. 나중에 너희들이 음악을 통해서 나중에 너네들의 후대들한테도 전해주고 또 음악이 얼마나 재밌고 즐거운지 너네들도 느꼈으면 좋겠어. 각자의 소리가 모여서 하나의 음악을 완성시키는 게 저희 오케스트라다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 사회도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다 같이 어울리는 삶이라는 걸 학생들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해서 더 좀 신나고 고등학교를 가도 다시 오고 싶을 것 같아요. 다 같이 힘들 때 휴식을 주는 그런
실시처 같은 느낌? 자기의 꿈에 도전할 수 있게 지원을 해주는 점이 가장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리 있고 정 많고 사랑도 많고 아이들이 되게 사랑스러운 학교예요, 여기는.